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코트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거 방 이렇게 열면은 방 관리 안될 텐데요. 코트다. 그건 상관없다고. 방장님의 인기 지표가 아니, 아니라 저를 따라온 쥐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인간이 방역 좀 인간이 해주세요! 새끼야. 방장님! 아, 여기 왜 들어와가지고 방을.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뭐저 사람도 끌고 온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센 척이야, 방장님? 아, 개병신아. 센척이라니, 씨발, 개병신 아니, 새끼. 18명을 네가 방 관리를 못할 거면서 왜 18명 해놓냐고, 이 개병신 새끼야. 평소에는 정신 18명 들어올 일이 없는데, 이 개병신아. 맞아요, 공신 방장님. 그것도 안 새끼야. 되시면서. 들어온 적이 없는데 또 갑자기 나만 내리네? 들어와가지고. 방청자, 이 개새끼야! 아우, 코빡이 병신들, 존나 개쓰레기들 존나 많아가지고 방 망했네, 이거 갑자기. 아, 씨발. 방장님 기분 좋으시면서 나오라, 왜 나오라, 이렇게 올려주기 나쁘게 얘기하세요? 흥분하지 마, 나오라. 아니 이미 망한 방이잖아. 너가 능력 아, 못 능력 내려가지고. 딸려가지고. 아, 좀 진정해봐, 알았으니까. 올려줄게, 진정해. 알았지, 나오라. 흥분하면 또 내릴 거야. 나오라. 흥분 가라앉히라고. 어? 흥분은 네가 했네. 흥분하면 흥분하지 마. 아니 흥분 네가 했잖아 지금. 아니, 아니 나보다 말 더 많이 하잖아. 흥분 톤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흥분 내리는 네가 거야. 더 했다니까 또 지금. 흥분했어? 그럼 또 내릴게. 흥분하지 네? 말랬지. 어? 차분하게 얘기해. 나와라. 차분하게 얘기해. 권력남용 좆대네 이 새끼. 아 권력남용이 아니라 딱 얘 말투가 지금 흥분해서 공격적이잖아. 나는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흥분을 하네 이 새끼. 야 나와라. 조용히 얘기해. 알았어? 나와라.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차분하게. 나도 차분하게 얘기할 테니까. 왜 왔어? 올렸어. 말로 해도 돼. 올린 거 알고 있어. 대답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아 그래? 병신 같아서. 이 새끼 존나 속이 좁네. 속이 좁아. 속 좁은 건 너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삐졌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어? 거야, 지금 그거를? 왜 이렇게 속이 좁은 거야? 이상한 새끼네, 망장. 나오라. 아니, 야, 봐봐. 야, 내가. 너 방송도 아, 또 말 오래 막네. 너 나이도 좀 있는데. 또 톤으로 좋지. 너 이렇게 소갈딱지처럼 살면 너 평생 그래. 또 같지도 않은, 또 권력 남용하네.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제. 나 이 방에 들어온 거 밖에 없어, 더블클릭해갖고. 근데, 씨발, 니가 18명이 났잖아. 너 방송 중이야? 너 평소에 18명 들어오지도 않잖아. 안 들어와. 너 방송 중이야? 그래, 근데 18명 왜 해놨어? 막상 18명 들어오니까 방 관리도 못하네. 내 말에 대답 좀 마이크도 개병신에다가. 나는 대답을 해주는데 그러면 대답을 안 해줄게. 이 벨소리가 심지어 듣기 좋아, 네 목소리보다.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 요즘 방송 중이냐고. 대답을 지금. 해줘? 해줘? 아니야. 아, 이 새끼 존나. 이 새끼 왜 망하는지 알지? 병신 같은 새끼. 니가 그러니까 병신아 폭로당하고 방송이 망하는 거야, 이 병신 새끼야. 너 하나 때문에, 비글즈도 쳐 망하고, 이 병신 새끼야. 인생 좀 제대로 살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유, 병신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폭로하지, 장장님 그걸 왜 내려놓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 새끼 그래. 내가 이런 얘기, 나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안 하고 싶은데. 되게 말하는 꼬라지를 봐봐. 아유. 이 말에 누가 상처를 받아요? 나와라. 그래 얘기 좀 해보자. 또 군중에 나와라. 호소하네. 나와라. 그러니까 여친한테 폭로당하고 걔 요즘 막 19금 걸고 방송 많이 하더라. 네 전 여친. 너 그런 거 보면 웃기는 거 없니? 난 이건 노코멘트 해야겠다. 나는 너가 고소당해도 난 할 말 없어. 아니 난 고소당할 만한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왜 그저 내가 호소하네. 너를 공격한 아니 그런 걸좀 생각을 좀 해봐. 아니 나 왜 방에 들어온 거 밖에 없어. 근데 네가 괜히 발작이 갖고 나보자니까 아니, 뭐 발작 발차 눌렸는데 또 내리네. 코트야 넌 진짜 모른다. 너무 너 자신의 객관화가 너무한데. 방장님 그걸 왜 내려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얘 지금 얘 얘 찐텐으로 이러는 거라서 내가 내리는 거야. 야, 나오라. 나는 솔직히 지금 하는 것도 다 반농담이거든? 너는 너무 찐팬이야. 무슨 고소가 성립 때 내가 무슨 드립을 했다고. 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얘를 좀 알아. 왜냐면 내가 남순이를 좋아해서 남순이 방송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얘가 과거에 어떤 새끼였고 무슨 실수를 했고 최근에 뭐 했고 내가 다 알거든? 근데 이 새끼는 아직 답이 없는? 왜냐면 뭔가 남 얘기 듣고 지가 고치기에는 너무 꼰대야. 너무 그냥
이게 방송 중인가 봐야겠다. 어? 아유, 이 새끼 방송 중이네. 어? 저 띵창이 한번 봐야겠다. 어. 방장님 혹시 자격지심 느끼세요? 아니, 나 원래 코트 좋아해. 이거 난 장난치는거야. 나 방송 중인지 몰랐지. 방송 중인 거 알았으면 그런 드립은 안 했어. 미안하다, 코트. 님 일단 좆된 거 같은데 올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어? 뭐가 좆대? 아, 나 방송 중인 거 몰랐어. 아, 좀 게 아니라 뭐 그만한 실수를 한 건 없어. 어, 뭐 상관없는데. 어, 코트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 괜찮은 척. 그래도 아직도 뭐 꼬였어?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돼. 왜냐면 지가 방송 켜놓고 나는 성립이 안 된대. 토크온 방 내에서도 성립되는데. 정신 새끼. 아유, 에휴, 왜 저러고 싸네. 얘 방송 어떻게 하나 보자. 예쁜 여자한테 고백받는 법은 언제 할 수 있어?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이 새끼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 이 새끼 방송 좀 보자. 표정 개 썩었죠? 표정 봐라. 님이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표정 봐봐. 그러니까 좀 지가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방송적으로 잘 넘기면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네. 아니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하세요. 중간중간 올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님이 그 말 다 하기도 전에 밑에 내리잖아요. 아, 그니까 말을, 스타트를 자체가 얘가 약간 그렇게 시작을 한다니까? 대화가 안 돼. 다시 올려볼게. 봐봐, 니가 봐봐, 잘 봐. 아, 그니까 내리지 마시라고요. 어, 올려봐, 말해봐. 말하다가 니가 내렸잖아. 어, 그니까 말해, 편하게 해, 괜찮아. 너가 나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데? 난 너한테 권리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노코멘트 하겠다고. 통매음 들어가는 거 모르냐, 너? 어? 통매가 바보 같은 척 안 해, 또. 아, 나 몰라. 바보 같은 척이 아니라. 네가 아까 했던 말도 잘 생각해봐. 어차피 다 녹화돼 있지만. 나 방에 들어온 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도 내가 부른 것도 아니었고. 근데 18명 방 한 건 너고. 그지? 근데 팬들 비하한 것도 너고. 그지? 내가 뭐라 그랬는데?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 그랬는데? 네가 한 말도 기억 못해? 다시 보기 난 또 내리네? 아, 나 또 내렸네? 니가 비하라고 표현했잖아. 아니 무서워? 왜 자꾸 내려? 아니, 나 대화가 안 되잖아. 니가 대화를 자꾸 단절시켜놓고 니가 내가 어쩌고 저쩌고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니가 다 했잖아.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뭐 어쨌다니.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니, 너가 지금 태도를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나한테. 아니 하라니까. 나는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아침에 진짜 경찰서 가서 내가 고소하는 거 보여줘? 나 그거 많이 했거든. 나 지금 두 번이나 했거든. 나 또 할 수 있어. 아니, 너무 쉬워. 옆에 매니저도 있어. 고소장 여기서 써가지고 보여줘. 내가 말한 내용 중에 고소당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호소하지 말고. 난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가 나를 인천나홀로 부른 것도 아니었고 방송 중인 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네가 방송 중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들어와갖고 남의 방송하고 지가 방송 키고 있는데 또 내리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네. 또 내려. 물려놓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 이 새끼들 아주 그냥 팀으로 같이 다니는 애들이구나. 봐봐. 팀으로 다닌대. 이거 방송 좀 해. 이거 귀엽네. 여전하네. 에이. 왜 이러고 살까.
방장색이 열등감 오진의 기우 기우 기우.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방 지금 3,363명 보고 있거든? 어, 뽀케라. 어, 잘도 되겠다, 보수가. 아이고, 이 상심한 인간. 안 되겠다, 아까 나? 나 진짜 할까, 여러분들? 금요일이면 가능한데? 나 또 가야 되나? 다 나가고, 이제. 쟤 근데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한 것 같은데 그거 저 얘기 꺼내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어 본인이 감당 가능한가? 전에 패드립도 됐고 두 차례 어 고소 두 번 했죠. 특전성 있지. 쟤 나 인천 나으려고 하는 코트라고 했잖아 보자마자. 어 근데 잘 즐겼어. 잘 즐겼어. 그닥 뭐 나한테 막 크게 저기 한 게 아니라서 어 귀찮지. 귀찮은데.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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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가 네가 와. 다 이 시간에 안 자고 뭐예요? 대답들이 다 하기 싫은가 봐요. 너무 뻔한 질문이라. 맞아요. 네, 안 자고 뭐예요? 안녕하세요. 다 개백수예요? 백수니까 이러고 있죠. 아니요, 군인이요. 근데 저는 오늘 공강이라 딱히 안 자도 돼서. 반장형, 오늘 네? 할래? 안녕하세요. 어, 왜?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아, 나 군인이 몇 명? 방에 여자 없으면 대화가 잘 안 된다. 아니 백수 욕한 적은 난 백수 욕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진짜 빌드업이 그래. 무슨 일 하세요? 대답 안 해. 난 오히려 백수들한테 떳떳하라고 얘기를 해 차라리. 무슨 직업이 뭐예요? 바로 욕 날라와. 나 어떻게 알았냐고. 안녕하세요. 유명했잖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너는 그 일 이제 그만뒀어? 무슨 일? 너 일하는 거 그만뒀어? 그 두 분 개인적인 사단은 1대1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착한 사람의 정의가 뭘까요? 아, 그냥 그러게요. 저는 착한 사람의 정의란 아, 아니 뭐 컨셉 잡으시는 거예요? 네? 예? 미영 이분이 누구지? 존나 웃기네. 미영 초대 좀 해달라는데 아시는 분? 아, 그 저기 저 개청자예요. 왜 저한테 오는 거죠?
내가 보내라고 시킨 게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두 명이 저한테 방을 방 두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에게 1대1로 한 쪽지 내용을 그거 얘기를 하시는 게. 아, 이 코트 좋으냐고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세요? 욕하면 내려가요. 오케이. 나얼님. 왕자님 좀 제재 좀 가해주세요. 아니 나얼님. 네네. 아, 욕을 해도 조용해야지. 아, 저건 좀 손. 아니 나얼님. 시끄럽게 욕을 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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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저 착해요, 님들. 제일 착할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코트 태문 아닌가요? 말로만 착하다 하겠지. 방장님 저거 자꾸 비하하는데 계속 놔두시겠나요? 아니 코트 태문 맞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 너무 방장님 비하하는데 저거. 아 시끄러워. 아니 팩트는 비하가 아니죠. 열심히 하자 이 말이죠, 코트님. 왜 억울하냐고. 한 명만 말해봐, 한 명만. 한 명만. 방장님. 네? 방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 욕먹는 거 아니라고 제발 놔두지 마시고. 아니 저 프로포션 관리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방장님. 방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프로, 아니 방장님. 아니, 코트가 솔직히 요즘에 퇴물은 맞잖아요. 아니, 방장님. 열심히 안 하잖아, 방송을. 프로조원님, 그냥 닥쳐주시면 안 돼요? 코트를 아, 쏘는 거예요? 방장님, 아니, 제발 아, 방 관리해주세요. 아, 방 10명 늘려놓고 뭐해요, 지금? 아, 많이 선양하지 마세요. 거예요? 많이 선양하시다가, 아니, 방장님 편안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방치하세요. 아니, 왜 코트 안 하는 거예요? 아, 방 관리 왜 안 하는 거야? 코트 왜 안 하는 거야? 좀 그만 보내라고 하세요, 코트. 아니, 방 관리를 왜 안 하는 거야, 방장? 아니, 아람님. 아니, 선이야, 그만하시고. 오히려 방 빌려달라는 말에 방만 들리고 강퇴하는 거 봐. 미친년. 와, 진짜 질려버린다. 나락간 새끼.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 진짜인데? 어, 나락이다, 나락. 뭐야? 와, 사람들 엄청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 나락이다, 이거, 나락. 이거 10명방 감당. 나락. 네, 야, 나 꽃도 처음 봐. 왜 나의 기, 나에 대한 기준만 그렇게 엄격한데? 재미없고요. 아, 존나 재미. 재미스러운 거 아니고요? 진짜 진짜 코트예요? 진짜 뻔뻔하다. 지가 재미없는 소리 해놓고 재밌으려고 한 거 아니래. 아, 그래서 나락 갔어요? 좋아했을 거면서. 그래서 나락 갔어요? 그래서 나락 갔어요? 넌 이미 나락이잖아. 태어난 순간부터.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 나락. 확실해? 나 가장 꽃다운 나이 이지라고. 아, 나락 같다고 말 X같이 하네. 아, 진짜 꽃다운. 아니, 아, 잠깐만. 누가 먼저 시비 건 거야? 너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야? 왔는데? 먼저 왜 시비 걸어놓고 왜 갑자기 아니, 말 X같이 한다 그래? 어. 과민 반응 하는 거 보니까. 어, 나 지금 코트 노래 듣고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미니언 나가시고 없네. 아니, 지가 먼저 해놓고 나한테 과민 반응 한대. 그래서 지금 방송 중인가? 방송 중이지. 어, 방송 중이시네. 방송 안 할 때 따라, 역시 따라다니는 애들 항상 많아. 인증 밑. 저 이거 링크 보내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어, 방송 맞아. 방송 중이면 링크 보내주면 안 돼요? 아, 그니까 서버 아니에요? 맞아. 돈도 안 되는 너네 같은 쓰레기 새끼들 대본 왜요? 그렇잖아요. 니들이 별풍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튼 민재님, 성경님, 민재님, 한행님 안녕하세요. 야, 어떤 사람이 손질이나 달라는데 코트 팩에? 야, 어차피 아, 나랑 가는데 뭘 더 필요해. 너무 시비 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와, 인천날 진짜 코트였어요? 몰라요. 근데 아, 코트가 뭐야? 지긋지긋하다. 노래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저 세대가 참 싫다. 진짜로. 루팡이 안이 뽑아도 돼요? 아유, 그럼요. 아, 두 개 드릴까요? 원 플러스 원으로 오다가? 아, 이빨 두 개 빠졌나요? 허민 형이는 나한테 시비 거는 거 말고나 말을 못하네. 시비 원툴이네. 아, 진짜 코트인가? 전만은. 진짜 코트 맞다니까요? 코트가 맞는 거 같은데?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근데 루팡님. 네네? 님 부모님 얼굴에도 못 알아보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니까, 허민 형이랑 저 월급 루팡이랑 약간 좀 비슷한 과네, 둘 다. 비슷한 그 세대네. 근데. 두 명은 내가 스피커 꺼내. 어쩌라고요? 스피커 꺼. 두 명은 내가 끌게요, 그냥. 그. 뭐야. 아, 네, 방장님. 네. 방 관리 그 가능하신가요? 저거, 코트 아니요? 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끌게요, 그냥. 아프리카요? 그니까. 안녕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안녕하세요. 누구지?
무슨 대화 중이셨어요? 몰라요. 뭐 저기 방에 이제 들어왔는데 방에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근데 네 모습 개판이에요. 개판. 아, 방에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무례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주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민영이요. 허민영이랑 이제 월급 루팡이랑 저 둘이요. 예. 와. 허민영이 허민영이 뭐라고 시비 거셨어요? 나락 갔다고요. 방장이 그럼 강퇴를 하시면 되지 않아요? 방장은 이제 이 상황 즐기고 있는 그거고요. 도리님. 12건사를 강퇴하면 근데 지 귀 시끄럽게 하는 건 바로 관리하고요. 아 아직도 말하고 있나? 아 콧바람 누구지? 콧바람 도리님. 세 명이구나. 사부자. 맞아요. 님이에요. 사부자 허민영 월급 루팡이 세 명이네. 아, 근데 거기다 월급 루팡이랑 사부자가 닉네임 맞췄네 뒤에. 물범 마냥. 강퇴할까요? 아, 강퇴해요. 귀찮다. 아, 그 방장 어차피 나락간 새끼인데 뭐. 뭐 하는 살까요? 모르겠어. 그냥 빨리 나락 도와주세요. 계속 나락 그러고 있고. 병신. 아니, 허민영님. 아, 누가 병신. 허민영님, 그만하세요. 재미없어요. 아, 님도 재미없는데. 오미작품 혼자 어그로 끌려다가 욕심하고요. 내 성대모사가 사실이잖아. 사이즈니까 재밌으려고 한 거 아니래. 왜 그러세요? 재밌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잖아요. 나락 갔잖아. 아니 이제 해도 아 근데 나 원래 평화로웠는데 방 여기. 그러니까, 아 그래 나락 가서 지금 3,000명 넘게 본다. 시끄러워. 민영아 너는 개병신아. 그냥 나이 한 서른 처먹고 남들은 하루 시작할 시간이야 이 개병신아. 네가 나한테 나락이라고 할 시간에. 아, 그 허민영님 직업이 뭐예요? 저 지금 백수예요. 존나 자랑이다. 자랑인데? 마이크 끌까? 몇 살인데요? 자랑이래. 나 23. 23? 셋. 23? 군대 갔다 왔어요? 그 백수도 유전 아닌가요? 아니, 군대 갔다 왔냐고요. 아니 잠깐만. 빠져니 새끼들. 아 시끄러워. 시 사부작 쟤는 끄자. 쟤는 옆에서 그냥 저거밖에 못해. 서포터 마냥. 강퇴하네. 아유. 씨발. 아 근데 애들 뭐 이렇게 화가 막. 아 시비를 안 거면 안 되나? 아닌데 방장은 주도적으로 항상 안 한다 보니까 아니 나 들어간 거밖에 없어 나 진짜 방금 방은 들어간 죄밖에 없어 죄가 있다면은 근데 차라리 조용할 거면은 10이라도 걸어주는 게 낫다 그건 팩트야. 첫 나올 아니야 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나에 대한 12층 없으니까 저 나오네. 네네. 아. 아, 나에 대한 기준님. 아니. 네. 지금 딱 오잖아요. 네, 너무 제가요? 같은 레파토리라서 지긋지긋하다. 아니, 그냥 제 기준이 좀 엄격해 가지고 그러는 건가? 야, 죄송합니다. 근데 기준이 엄격할 수밖에 없죠. 어딜 가든 간에 질타와 질타밖에 못 합니다. 네, 그러죠. 코드님. 제가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리 끌게요. 야, 씨발려라, 족같은 안경. 바로 꺼줘야겠지? 쌍욕하네. 어휴. 안녕하세요. 반사님, 여기 혹시 어디 앞에... 전마 패드립 하면 저 마트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뭐야 너 뭐 티모 웃음소리 누구시죠? 티모 캡틴 티모 아 뭐야 뭐. 와 티모라 존나 똑같네 아 마이크 그러니까, 거야? 나 코트씨 저예요 티모 저한테 먹기신 것 같은데 카이사요? 네네 저예요 아니잖아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 나 맞아요 다시 해봐 마이크 꺼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 근데 그거 일생 일대 유일 개인기죠? 아니요 다른 것도 있나요? 근데 니보가 니보가 할 줄 아는 거 많은 거 같아요. 유일 개인기인 거 같은데? 마이크 끄고 그거 연습했나요? 아니요. 나 마이크 소리 끄니까 채팅으로 하는 거 봐. 자기 거 봐달라고. 아, 켜줄게. 아, 소리 켜줄게. 아, 진정하세요 일단. 선생님 사랑해요. 소리 끌게요. 아 씨발 진부해. 아 씨발 진짜. 에잉?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에잉? 아직도 욕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아프신 거 같은데 병원 한번 들렸다 오세요 이따가 아침에
아니 누구요? 아 영영님이요. 아니 근데 아, 아니 근데 이영리 형님. 네네. 노가다 나갈 시간이잖아요. 빨리 각방 쳐야죠. 아 노가다 어땠어요? 노가다 어땠어요? 고태 형. 그러니까 빨리 노가다 일단 좋긴 해. 군인아 받으러 가세요. 고태 형 내가 군대에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노가다 열심히 해서 그러세요. 근데 공공님. 네네. 뭐 직업이 노가다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안 하는데요. 네. 백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분 공병주로 다녀요. 아. 사회적인 활동은 전무한 새끼들만 모인 곳 아니에요 여기? 맞잖아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익명이잖아요. 익명. 사회에서도 익명. 아 근데 왜 이렇게 익명만 말하세요 병신아. 아니 사회에서는 진짜 익명인데 토큰에서는 0.1% 금수저죠. 좋단 소리 하니까 웃기네 진짜로. 왜 사회적으로 다들 거세당하셨어요? 너는 왜 너는 뭐요? 기준이 엄격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엄격하죠? 기준이 엄격하대. 아유씨 우웅님 재밌다 개병신. 우웅님 기준이 엄격한 그 전제가 뭐예요 대체? 아 정신들아 기준... 지긋지긋하다. 아유 재밌다. 아유 그래. 재밌다 가리도 없어. 지들끼리 지껄인다고 막 이런 이간 뭐 한번 사람들 막 시비 털고 다니잖아요. 아 나 뭐 이 방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근데 시비는 얘 니네가 먼저 걸었고. 형 형식 그런데 그럼 님 이미지가 그런 꼴이잖아요. 아니 근데 나올님 나올님의 이미지가 어때서요? 아 근데 잠깐만요 님들아 그 나올님 예예예 예, 예. 그 사회적으로 거세당했다는 말은 이분들한테 칭찬입니다. 오호 아 그런거야? 그러면 봐봐 아니 근데 지금 다들 서운해 하잖아요. 저 편들어주는 톤 하지 마세요. 예? 아하 아 근데 여자의 말 존나 못한다 무식한 년 못보여가지고 병신같은 년 별 지식적인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무식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입만 아네 진짜 입만 흥분했네 이거. 아니 나와라. 아니 이영이 형 소리 끌게. 소리 끌게. 꺼져라. 아니 소리 끌까? 아 근데 여러분들 마이크 끕시다. 네네. 뭐라고? 아 저 이영이 형 쟤는 소리 끌게. 나 끄는 거 맞아. 아니 왜냐면은 저런 막무가내는 진짜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오웅님은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나올님에 대해서? 그냥 날 보면은 이제 성난 황소마냥 그런 거지. 아 마동석이에요? 예 모르겠어 왜 저러니 나도 이해가 안 가. 그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지 막. 그러니까 방송한다 그러면 일단은 반기부터 들고 보는 거지. 왜겠어요 병신. 아, 지인생 그러니까 약간... 지인생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자기보다 잘나는 사람 보면 막 열받고 지가 노력할 생각은 잊어버리고. 일도 안 하고 씨발 같은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 새끼는 돈 벌고 나는 씨발 토크온에서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 족같겠지 현실이. 개병신아 아니야? 맞잖아 이 개병신 같은 새끼야. 어? 버러지 새끼야. 그래놓고 씨발 내 개인 뭐 사생활 뭐 이런 거 같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싫다고? 네가 무슨 피해를 받았는데? 족병신 같은 새끼. 아, 평생을 찌개도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먹다 남긴 김치찌개만 먹는데 나락가는데 씨발 지금 3200명 보는데 개병신아? 넌 몇 명 볼까? 너 지금 당장 자살추해도 씨발 100명도 안 볼걸? 쓰레기 새끼 에휴. 근데 난 이런 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한테. 너 같은 새끼들한테 지져버렸다. 오로지 부모님만 보시지 않을까요? 소리 이제 킬게. 얘기해봐. 와 근데 저 발언이 진짜, 저 진짜 발언이 충격적이래. 충격적일 수밖에 없지 병신아. 와, 누가 너한테 이렇게 아가리가 험하다. 아가리가 근데 험하다. 내가 너가 들어왔다고 욕을 한 게 아니야. 얼굴도 험해. 근데 공공님 그 거울 보면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씨발 너한테 말 안 걸었으니까. 화났네. 나 병신 새끼야. 화났네. 나 화난 게 아니야. 왜 화났네 공공님. 아유. 아 공공하다. 싸우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너 그러니까 너가 먼저 시비 걸었어. 근데 사실은 그거 팩트야. 왜 자꾸 공공님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자꾸 시비 그래. 방송인 건들고 그럼 뭐 네가 가만히 있어. 야 자꾸 근데 공공님 너가 시비 걸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위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맞죠. 아니 근데 어? 아니 근데 공공님 아 너 나가리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님 혼자 그 옆에서 자꾸 시발로 몇 개나 따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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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보니까 세상에 나쁜 게 없다. 새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진짜로 좀 거의 뭐 도사견이야 도사견. 아
무섭네. 방송 컨텐츠가 없으면 좀 꺼져, 병신아. 컨텐츠가 좀 너무 지원을 해. 이 깡통 대가리야. 저런 새끼는 죽어줬으면 그럼 왜 네 인생, 아니 근데 그, 네 인생 컨텐츠는 왜 씨발 토큰으로 채웠는데, 그러면은. 너랑 나랑 지금 같은 컨텐츠 중이잖아. 어, 근데. 뭘 군대라니.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면은 토큰 좀 그만해, 진부하다. 아, 내 마음이라니까? 내 개인 방송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너가 뭐 내 고용주야? 아, 나 물어볼게, 너 내 고용주야? 고용주 아닌데? 아닌데 왜? 아니 그러니까 진부하다고. 아니 왜 진부한데 왜? 왜? 싸우고 병신 씨발 왜 아마빵이 나가지 장애인 같은 새끼. 아 씨발 진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결국 나오는 똑같은 레퍼토리네요. 근데 이응이 형아 수준이 존나 빠라. 이응이 형아 너희 부모님도 널 보면 진부할 텐데. 진짜 아니, 좋다. 아니 자고 있는 그 안방에 있는 부모님 그 시카로 그러니까... 좀 찔러 죽여주면 그 안방에 꼬불머리가 맞아 그건 너무 심하다. 아무리 내가 제가 적이라고 할지라도 네. 시칼로 그건 저 좀... 아버지는 지금 안전모도 안 벗고 자는데 진짜 기어이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이응이응아 데려주고 말로 받았네? 개병신아? 어? 나는 이행이행 같은 애한테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제 부모님 깬 거 같은데 마이크 음소 거해버렸네. 이응이형님 코트 방송 보면서 머리 벅벅 긁지 마요. 진짜 한심하다 쟤. 아... 사랑해요. 말도 못하네. 사랑해. 자 이제 이응이형이랑 같은 편인 우리 오웅이. 그래 너 나랑 얘기해보자. 넌 뭐가 불만인데? 아까부터 옆에서 자꾸 쨈말리고 그랬잖아. 차단하고 있을게. 그냥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아니, 근데 차단하고 있는데 쫄아서 도망가는 거면서 개병신이야. 뭐라는 거야? 아까 나랑 1대1로 얘기하다가 씨발 이제 어? 쫄리는 거 같으니까. 왜 저럴까? 별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무식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새끼도 뭐 지 옆에 편들어준 새끼 없으면 진짜 아가씨 뚝치는 새끼인데. 옆에 아 공공님 왜 이렇게 화났어요? 아까까진 조용하다가 갑자기 입술 대빨 나왔네. 갑자기 타겟 돌아가니까 갑자기 마이크 키는 거 봐. 이게 타이밍이야? 아, 그렇다가 다시 욕먹고 기어들어갔네. 그러고 3초 뒤에 쭈뼛쭈뼛 대가리 민기적거리면서 들어올 새끼가. 오이 씨발람이 그냥 지금 대들기라도 해봐 기흥신아. 대들지도 않네 이런 완전히 깡통 대가리네 이거. 이 새끼는 배움의 가치라는 걸 아주 뛰어넘는 새끼네 이거. 아, 공공님 죄송해요. 그냥 저는 방송하는 노 근데 저는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오웅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나나 시청자나 똑같다 이거야. 오웅이는 뭐 때문에 나한테 저런지도 모르겠어. 그냥 무지성이야 무지성. 네네. 왜 안 한 건데요 진짜로? 저는 화 안 났어요. 저는 제가 싫어서 그냥 스피커 차단한 것 뿐인데요 왜요? 아 약간 반일운동가 약간 이런 거구나. 근데 얘들아 저는 오웅님 이해를 해요.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싫어한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처음부터 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랑 대화하다가 이제 지랑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꺼버리잖아. 그게 나는 치졸하다는 거지. 근데 오웅님 혹시 그 네네. 방송하실 생각 없으세요? 너 얼굴 까고 이제 팀 까고 이제 팝콘 TV나 그런 거 나쁘지 않죠. 전혀는 동물농장 애니멀 바 이런 데 나와야지. 아니 어차피 365 24시간 내 이제 방구석에 찍으려면 앉아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맞죠? 저 새끼 애니멀 바에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할 게 있는데요. 할 게 뭐가 있으신데요? 저는 공공님. 네. 공공님 타겟 바뀌었는데 왜 말 안 해요? 뭐 구석에 처박혀 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니네도 똑같은 게 씨발 먹고 지금 코드 망하고 나와가지고 또 시작 아우 진부해 아우 재미없어 테디병 보고 씨발 사람들이 안수로 한대 때려가니까 대가리 위에다가 별 뽀로로로롱 쏘자고 싶네. 공공이 나오는 타이밍 안 맞았어. 아우 씨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재도약 해봐. 응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닌 거 같아. 언급됐다고 기분 좋다고 실실 쪼개고 했을 거 진짜 기분 나쁘네. 근데 그 오웅님 아 근데 왜 자기 무게를 하지 진짜. 그 안경 벗고 혹시 그 콧땀 좀 닦고 계시는 거예요? 어이구 나와 아 이 짤이요? 네? 아 근데 오웅이 아까 나 외모 공격하는데 씨발 쟤 뭐 인스타 하나요? 오웅이 인스타 안 가? 한 적 없는데? 네 한 적 없어요. 아 이 새끼 뭐야 오웅이 얘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공공이는 그래도 지 주장을 펼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공이가 시비 걸거나 그러고 있을 때 옆에 추임새 넣는 그냥 약간 피처링 래퍼네 저 새끼죠. 그러니까 오웅님 아까 이제 인천만 약간 혐오증 그 혐오 중후군 약간 이런 거. 아 혐오할 수 있어. 나는 누구나 혐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방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태도 바꿔가지고 치졸하게 마이크 소리 꺼놓고 저지라는 게 존나 역겹다는 거지. 방 분위기 바뀌니까. 저런 애들이 너무 많아. 쟤 저런 졸렬한 애들이 너무 싫은 거지. 아, 또 재미없어졌네. 어?
재미없는 게 아니고. 여기 혹시 수다방인가요? 네, 여기 수다방이죠. 아, 뭐 롤발인가요? 뭐 오버워치 방인가요? 마이크 켜놓고 재미없어졌대. 형님 존나 귀엽다. 무지성 공격. 공공님, 공공님. 그만 부르세요. 대답 안 하잖아. 이때 카직스 2 한번 해봐요 그냥. 그냥 날아봐요. 네? 국가대표 이마냥 그냥 날아봐야죠. 지첨하는데 재미없지. 확 스케이트보드로 머리 때릴 수도 없고. 당연히 미첨하니까 재미없지. 네가 아까 공격할 땐 재밌었고. 미친년 아니야 저거. 완전히 저거 내로 남불만이네. 그냥 아예 소리를 꺼놓고 있던가. 처음에 아까 공격하고 막 옆에서 지랄 연병을 하더니 나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방 분위기 바뀌니까 집에 쏙 들어간 거 봐. 아우 추접스러워. 제가 하키채로 저분 부모님 좀 죽여도 될까요? 네? 뭘로요? 뭐야 이거? 무슨 사진? 무서운데? 뭐야 씨발 완전히 파키케팔로 싸우려 쓰네. 띵? 공공님. 공공님? 아 저기다 개 부르니 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씨발아. 대답 좀. 아 뭐야. 공공님. 자방공님! 공공님, 자방공.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 존나 웃기네. 공공님! 아, 뭐야. 아니, 니가 까이더라도 끝까지 네 주장을 펼치던가. 여러 명이서 뭐라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 하는 거 너무 웃겹다, 진짜. 완전히 대가리 찌뱃찌뱃 어? 민기적거리다가 쳐들어갔네. 야, 코트야! 니는 씨발로. 야, 코트야! 옆에서 뭐, 씨발. 나 쟤네들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쟤네들 들어와가지고 듣다 보니까 기가 차겠지. 이상하잖아. 방송에서 그냥 언급되고 싶은 거야. 뭐라고? 그 시청자들이 씨발 크크크 치는 거에 대해서 씨발 희열감이나 느끼고 이 비용신들. 희열감을 어디서 느끼는데 이 비용신아 코드 방송 안 보고 있는데? 씨빵통아? 저 완전히 멍청한 새끼네. 자기 주장만으로 남을 설득시키려는 완전히 빡대가스네 저거. 넌 진짜 안 되겠다. 넌 진짜 진실의 방으로 가자. 아니, 진짜 공공이 진짜 좀 쳐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공공이 어디 살아요? 아, 아까 흥분하면서 욕하는 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어 진짜 코트야? 뭐 무슨 소리야 이거? 뭐 뭔 소리야 지금? 아까 디딤님. 아 방을 다 아. 아 근데 이렇게 늘려버리면. 오웅이도 그러고 공공도 그러고 진행이 되나 모르겠네. 둘 다 양말은 뭐야 씨. 아 근데 갑자기 오웅이 왜 방송 진행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아니 방이나는 방장이 늘렸는데. 아니 방장 이거 좀 애반데. 이거 이렇게 사람 많으면 좀 방장님 이거 지옥문 연 거예요. 이거 엄마회사는 왜 열어요? 아 근데 방장님 이렇게 많이 늘리면 이거 팀. 아니 왜 코문들을 왜 열어요? 방장님 미치고세요? 또 이때 보지자지거리면서 개병신들이 또 채팅하다가 포지자지 이 지랄병 한다니까요? 이 새끼들이 악마가 아니라 뭐예요? 아니 왜 피 빠세요 방장님? 아 고트고 코멘트 나가라 씨발 새끼야. 아니, 방장님 아 공공님 갑자기 방장님한테 화살 돌리시네. 디디 좀 강퇴하면 안 돼요? 아 코트야 내보내 코트야 목소리 진짜 코트야 울자는데 쳐버리고 싶네 진짜. 아이고 근데 이형님 박일도가 찾아왔나요? 와 웃을 때 진짜 돼지 소리 극혐이다. 와 누가 무슨 아 이제 수준 낮은 인신공격 계속 할 거야? 그거 데미지도 없어 엄마.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맞는 말이잖아. 고트 살 좀 빼라! 공공님 쳐맞는 말이긴 하죠. 금리 안방에 도리토스나 일단 빼세요. 그 씨발 삼각 감자칩 쳐먹으면서 남을 비하하네. 이 새끼 완전히 내로남불이네 진짜. 공공님 죄송해요.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공공님 진짜 힘들고 악무시하네 씨발남 그냥. 와 진짜 더럽다. 아 진짜 역겨워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라 니가 왕이라도 된 마냥 이 병신 같은 새끼. 왕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왕으로 만들어주네. 그러니까 니가 왕이라도 된 것 같아. 에 고마워. 아니 근데 우리 그 차단했나 보네 나라님 빼고. 아 근데 냅둬요. 지 혼자 섀도우복싱 하면서 원투 날리다가 지 이발 치는 비용신. 그럼 내가 소리 꺼버리면 되지. 자존심 상하게. 나도 소리 꺼버리면 되지. 완전히 집단 린치로 4명이서 망치로 때리지.
공공님. 근데 내가 봤을 때 공공이는 혼자서 여러 명 왕따 시키는 스타일이네. 공공이. 지가 지 잘못 절대 못 돌아보는 스타일. 아, 그러니까 약간 자발적 왕따가 제일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니. 아. 딱 공공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 반장님 감사합니다. 뭐야? 어, 자기 왔어? 어, 닉네임 보똥이는 좀. 와, 이거 아. 완전히 파일드라이브 마렵네. 인천 나은이. 아, 시작됐다. 아, 엇가 시작됐다. X됐다. 마이크 주세요. 잠깐만. 아, 또 아니, 시작됐다. 엇가 또 시작됐다. 아니, 말, 뭐, 말해봐. 어, 바로 큐! 뭐야, 나이스, 나이스.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오웅이가 초대한 거야. 지금 지원군 초대해가지고. 지금 누가 욕을 잘하지? 수선해. 누가 욕을 잘하지? 완전히 쏘락하네. 어, 아유, 진짜. 공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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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 먹고 모르는 척 하네, 진짜. 막상 병신이 컴퓨터 뒤에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머리 또 박박 긁으면서. 아, 진짜. 에라이, 이발로 막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진짜 오웅이랑 방장님 왜 한 명씩 처형식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방장님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네. 다 강퇴하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난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쟤네들이 대화 양이 없어요 보면은. 쟤네들은 그저 진짜... 그냥 진짜 시비만 걸려고 들어온 거고. 예, 저희는 그래도 좀 뭔가 대화를 그래도 좀 주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얘기도 하고 근데. 쟤네는 그냥 그저 나만 공격하고 이런 애들 왜 쟤네들은 강퇴를 안 하십니까? 나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또 니 편 강퇴하니까 씨발로마. 에휴, 또 니 편 들어준 여기 니 편 내 편이 어딨는데 씨발로마. 법정 공방이야? 오지 같은 새끼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저또 근거 없는 말을 자꾸 씨발 쌌네. 어, 나 혓바닥 꼽아가지고 개새끼가 돌려버릴 수 없고. 아니 얘 좀 자르면 안 되나요? 어이 잘라 이 개병신아. 니 손톱이나 잘라 그지 같은 새끼야. 망태 혹시... 할범도 아니고 뒤지게 기린 다음에 그지 같은 새끼가. 혹시 코트 부캐예요? 손가락으로 라면 처먹는 쏘레기 새끼가 진짜 그래. 그런가 봐. 참을게요. 네. 그런가 봐래. 아 존나 역겹다 오웅이. 네가 더 역겹다 코트야. 아니 나 오웅이는 자기 주장을 못하잖아. 공공인 그래도 하는데. 아니 알겠으니까 계속 같은 말 하지 말고 나가라고 이제는. 어디 나가라니까? 아니 네, 아니 네가 위방이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발로 나 네가 부방장이야? 아 뭐 네가 뭐 아니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왜 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있다는 거는 지한테 아니가 그러니까 피해. 나가라고. 아니 뭔 피해를 줬는데? 말해봐. 네가 잘 생각해 봐봐. 무슨 피해를 줬는지 근거를 말하라니까 이 빡통아. 이봐라 오늘 역겹고 더럽다. 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지 그치야. 말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하라고 이 빡통아. 네가 생각해 보래. 머리가 왜 있는 거야 개새끼야. 너처럼 그냥 쳐부릴 거면 말을 하지 마. 입에다 개새끼야 마스크 쓴 다음에 말하지 마. 존나 웃기네. 진짜. 너 그냥 밴드로 입 피해 주지 말라고 해놓고는 무슨 피해라고 물어봤대. 네가 곰곰이 생각해보래. 생각하는 근데... 의자야 뭐여. 처음에 욕박을 때는 언제고 꿀 먹은 벙어리 됐다고. 보뚱이가 누군데 계속. 아 근데 방장님 그럼 초대를 해봐요. 보뚱이 그래도 뭐. 방장님 아무나 초대돼. 쟤네보다는 나을 것 같아. 쟤네들은 너무 선택적 그거야. 그럼 방 열게요. 어, 선택적으로 네, 자기들 손끝. 악마 새끼들 갑자기 뛰어나오겠네. 아니, 보통이만 그 저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인텔다운 사 또 시작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나은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아 유치한 소리 할 거면 저는 안 듣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얘기해봐요. 아빠가 찔러버리기 전에 제대로 말해주세요. 저 옛날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네네. 아...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 나은님한테 말을 함부로 한 게 있었거든요. 아... 그거... 아... 화학과 통화할 시간도 아니고 남북 통일이냐 개새끼야? 아 좀 빠져봐라 씨. 오오오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나은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나는 토크에 그래서... 싸운 거 다 잊어버려요 다음날 되면은. 왜냐면은 항상 이거 항상 건강하시고 네.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보뚱이님 네 그때 저한테 이렇게 시비 걸고 막 그랬었는데 좀 그게 이제 미안해서 왔다는 거죠? 예. 네, 네. 어 진짜 착하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보뚱이님. 아니 최근에 또 몸이 뭐 아프시다고 막 그런 거 같아갖고. 그럼 보뚱이님. 네? 오웅이 좀 욕해주면 안 돼요? 오웅이요? 네. 왜요? 같은 여잔데 진짜 너무 그 여자 욕을 너무 먹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웅 씨가요? 네. 오웅이.
니는 씨발로 막 같은 나무에 있으니까 내린다 꽃이야. 꽃님. 네네. 용법일 짓했어요? 제가 뭘요? 저분이 그렇다는데, 포트님. 누가요? 썩초요? 썩초? 에? 이것만 물어볼게요. 뭐라 했어요? 저 이것만 물어본다니까요? 보통이님, 오웅님. 네네. 포트 안경님. 안경답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근데 보통이님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닉네임 보고 나니까. 네. 저분 목소리가 왜 들렸다 안 들렸다. 근데 얘기를 거. 하니까 입을 여니까. 네. 아니 좀 다쳤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딱 네 마디 할게요. 그냥 끼겨버리고 싶네요. 그냥. 예, 좀 저 보통님은 그만하세요 이제. 네. 아니 저 그냥 별로... 그 밑에 나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공백을 채워줄 거니까 빨리 그르르 해도 돼요? 아, 나 저 새끼 거슬리.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지금 너무 현타 오네. 왜냐면 진짜 나 근데 거? 여기서는 진짜로 마지막 나갈 때는 다 같이 화해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아니 진짜. 그럴 거면 이제 오후 9시까지 공공아. 어. 하자. 저기 뭐야 뭐 그 너 아까 패드립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제 참고 넘어갈게. 그만해라. 내가 패드립을 했다고. 아, 개새끼는 좋게 화해하려 하는데 진짜 그냥. 아, 너 나 내가 녹음 다시 보기 녹화... 다시 보기 다시 보고. 아, 녹 아, 패드립이 아니라 장애인 비하 했다. 맞지? 아, 맞네. 장애인이라고 했다고 내가. 어, 아, 얘 아까 했었어. 내가 그 장애인 비하. 아니, 근데 미안한데 공부와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너 그러면은 고구마. 내가 그 증거 찾아가지고 오면 너 어떻게 할래? 어, 고소해. 패드립에. 아니, 고소 아니 고소 안 한다니까. 아, 고소 같은 소리 하네. 깍치지 마세요. 공공아 나도 너랑 깍치세요. 보증은 있어. 어, 저 장애인 비하 있었어, 그지? 패드립은 안 하고 저기 공공이가 장애인 비하 있었어. 근데 지금 자기가 끝까지 지금 또 인정을 안 해. 공공이 왜 너 자기 소개를 했냐? 공공아. 어. 저기 저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도 뭐 나에 대한 뭐 불만이 뭐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거 들어줄 수가 없잖아. 아니, 결론적으로 너는 내가 너를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방에 니보다 먼저 있었어. 먼저 있을 때 니가 들어오고 나서 존나 싫어하는 그런 거야. 그게 근데 그게 터세 아니야? 근데 진짜 저 사람 말대로? 아 병신 같다. 아 일단 저녁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할게.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할게.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해. 어우 그냥 목자잔데 치고 싶네. 개새끼. 공과 그래서 뭐 저기 뭐야 내가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민폐였다? 내가 1층 찔러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 이런 그지 어? 같은 새끼가. 공공아. 공공아. 아니 나간다며. 어, 나가. 그만 겹쳐. 안경아 안경. 아 뭐라는 거야. 어, 그만 겹쳐. 조용히 좀 해봐. 호뚱님 말하잖아. 조용히 안 해? 아 조용히 안 해? 아가리 해? 어깨에 손 올리고 코트 안경이라는 게 있다고. 꼴값이나 이런 그지 같은 년이. 아가리 하자. 빨아빨아 스레빠로 잡다니까 빨아빨라. 아 그래 둘이 좀 저희 잠깐 조용히 해보자. 공공아 어 그만하자고. 나 지금 그래, 아침이고 그래. 어? 그래 알겠다. 밖에 해를 보니까 니네랑 지금 나 이러고 있는데 너무 현타 온다. 어? 그래 알았어. 정신 좀 차려라잉? 장인 비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다음 누구냐? 오웅아 오웅이 마이크 좀 켜보라고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라. 보통아 네가 좀 얘기 좀 전해봐. 오웅이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야 마이크 켜라 좋은 말로 할 때. 야 공공아 죽으러 갔니? 나는 갑자기 왜 마이크를 켜? 그래 이제 오웅아 오웅아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하자. 좋게 좀 훈훈하게 좀 하자. 나 오늘 너무 싸워가지고 현타와. 내 오빠니 어? 오웅아 공지하러 간다? 오웅이 말을 안 하냐 저 새끼 저거. 찐따라서 그래요 찐따라서. 아시잖아요. 아 진짜 안심하네. 아 병신이에요. 아니 먼저 손을 내밀어도 수줍 나 그게? 아니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원래는 그냥 에이 병신들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 보똥이가 나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나도 그런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어.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나도 그 나도 이제 다른 저 나한테 시비 걸었던 애들한테 사랑으로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아 근데 저런 개병신한테 사과받으면 공공아 그냥... 공공아 나도 미안해. 공공아 너 나한테 한 말이야 방금 또? 개병신이라고 한 거? 아니 개병신이 저 새끼 말하는 거죠. 누구 얼지 말고 새끼야. 저거 들켜서 말 버벅거리네. 아 보똥이 말하는 거야? 어 보똥이가 왜 개병신이야?
넌 갑자기 사과하는 알았다. 분위기예요. 애초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니 옛날에 그래서 아니지. 마음에 걸려서 사과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니까 토크온에 들어왔을 때. 그래 아니, 보통인가 그래도 너가 너가 뭐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개병신 맞긴 하네. 아가리 해라 새끼야. 아까 지지라니까 짓는 것도 보니까 토크까지 주차하기 전에 아니 그 편끼리 싸우지 마세요. 편, 니 편, 내 편 어딨어? 아, 그, 이제, 그냥 좀, 그만 좀 싸우자, 이거지. 나얼님이 편 가리기 했잖아요, 아까부터. 뭔 소리야, 내가 뭘 또 편을 갈라. 그 안경이 데리고 계속 사람들 욕해. 내가 데려온 거 아니야. 나 방에서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뭐 어시스터예요? 아니, 지금 딱 해달라 그거 했잖아, 근데. 누가 도와줬나요? 아니, 공공님. 나답게 행동해, 임마.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것도 안경이도 아, 너네한테 그렇게 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쨌건 내 팬이니까. 됐지? 예, 어, 이미 사과했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에이. 그만, 그만하자. 그만 좀 싸우자. 아, 이렇게 싸워서 뭐 하겠니, 얘들아. 맞아요. 이제 잔잔한 새벽 수다 해볼까요? 아, 근데 아니, 너네가 너네랑 싸우면 니네만 손해 보는 구조야. 그거 알아야 돼, 니네. 아니, 코트님. 왜 그렇게 개코트야? 방송하기 싫어하는 거 존나 티나요. 끄세요. 아니야, 아니야. 너 어지러워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 나을님이 얼마나 방송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보통아. 님 방송 해봤어요? 알았어, 보통아. 보통님 알겠어, 닥치세요. 보통아. 내게 계속 싸워줄게요. 닥쳐, 새끼야. 보통아. 갑자기 3차전 마냥 3으로 가려네. 안 되겠다, 보통아 너 따라와. 예? 아 왜요? 아! 아 나 친추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병 아니 친추를 안 했네 아이씨 아, 킹킹 안 했어. 아, 들어와봐. 그, 저, 보통이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들어와봐. 아이, 넌 나가고. 너 누구야? 너 뭐야? 뭐야, 이 새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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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 열게 그러면 잠깐 세 명 방 오케이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비번 풀었는데 비번을 풀면 안 되시죠 아 빨리 방송 끄라니까 코트야 싫어 이 개새끼야 비번을 걸고 어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나가봐 변팔님 누구죠? 자 저 네네 하여. 초대 너무 고맙고 들어가봐 얘 둘이 할 말이 좀 있어. 왜요? 어디 사니? 왜요? 어디 사니? 오늘 사과했으니까 이제 됐는데 아니 어디 사니? 경상도 살아요 아 몇 살이니? 오 26이요 아 나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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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곤하다 어 아 피곤하다 피곤해 그만할래 그만할래 못하겠다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아. 아니야 너무 현타오네 씨발 아니야 아 뭔가 내가 이 지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웃겨 너 어디 사니? 어디 사니? 몇 살이니?
제발. 족같네. 아 진짜 족같네. 어. BTS가 부릅니다. 바다. 하.